자, 오늘 할 건 군단의 심장 Heart of Aizer라는 커스텀 캠페인이고요. 이 커스텀 캠페인을 만든 유저가 아이저라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 되게 퀄리티 높은 군단 시장 커스텀 캠페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 유닛이 강해진 만큼 뭐 상대 유닛도 좀 그에 맞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국 모드다 보니까 이게 중국어라서 좀 깨진 것 같아요. 명령을 내려 부화장으로 변이시켜 보시오. 부화장은 저그 기지의 중심 구조물입니다. 부화장은 점막을 확장하며 이 점막 위에 다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자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애벌레를 변태하여 일벌레나 다른 저그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네랄 3원을 써서 가스 2원을 벌 수도 있고 가스 1원을 써서 미네랄 3원을 벌 수 있고 실험실 안으로 자원이 불균형하면 이걸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겠네요. 자원을 채취해 보시오. 이거 뭐야? Who asked you? Meet the queen and receive a reward of one guess? 진화가 답이야. 진화가 답이야? 누가 물어봤어? 잘하고 있어, 캐리건. 일벌레를 더 변태할 수 있겠어? 무언가를 더 변태하려면 대군주가 필요해. 캐리건한테 뭐 알건 시스템인가? 그럼 만드시오. 대군주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일이야? 여기 이렇게 뭐 생산 중인 유닛들은? 나쁜 생각은 아닌걸? 신기술? 역시 난 자주색이 잘 어울려. 오. 아, 못된 것만 배워서. 여자가 군단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리지. 내 원시적 본능을 좀 보여줄까? 처음 듣는 대사들이 많은데? 오. 전투복이 이렇게 꽉 낀다는 걸 잊고 있었어. 여왕 노릇도 쉽지 않아. 진화가 답이야. 이제 명령창. 적은 대군주를 통해 보급품을 생성합니다. 누가 물어봤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누가 물어봤어? 현재 확보한 보급품량과 현재 사용 중인 보급품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폰님 볼지 깨주세요.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닛을 변태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를 짚는 거 같아.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럽시다. 일벌레를 산란 모습으로 변이시켜. 라바 나오는 게 다른데? 산란 못이 있으면 부화장의 일벌레를 저글링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이 안 좋을 거란 거 알지? 이곳 환경은 완전... 나 벌써 두 줄 보았어. 산란못을 다 만들었어. 실험실로 내려가 확인해 보시지. 아, 고맙지만 위에서도 잘 보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 캐리건. 아주 잘했어. 이 정도에 그렇게 간단하면 이걸 보면 어쩌려고? 내가 저글링을 만들어주지. 가자. 캐리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그 통제된 환경을 시험해보는 거야. 오, 저글링 기본적으로. 멈춰! 이속도 돼 있고. 오. 오. 당신은 너무 경솔했어. 이거 우모자 공세 실패. 유닛들이네. 실험체들이 풀려났습니다. 발레리아의 날개 했을 때 나왔던 유닛들 같은데. 좋아. 이 녀석들도 조종해 주지. 와우, 많이 주네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야, 센데 얘들? 장난이란 없어.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 저기다! 도망쳐! 시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치시켜! 군단의 시장에서는 천천히 선택기가 세 번째 미션에서 나오죠. 그 전에는 수송을 해야지. 실험실 입구 봉쇄. 자동 가스 방어 시스템 가동.
저 포탑을 파괴해야만 문이 열릴 거야. 내 저글링들이 가스에 죽어가고 있어. 문이 열렸어. 이제 선멸전차 차례야. 다 깨워져. 여기에도 적을 개많이 주나. 얘네들도 이제 내 거야. 자, 들어가자. 확실히 전체적인 선택이 없으니까 불편하네. 내가 아직 여기 갇혀 있는 거 안 보여? 어, 전각이 있는데? 선멸전차 가로. 오우. 물량이 안 되죠, 그래도? 선멸전차 파괴. 긴급 상황. 짐, 내면. 짐 레이너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지 않아? 이거 히오스 짐 레이너 같은데? 아래봐 파란색 하면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전방에 불곰이야. 스나이퍼. 내가 아래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 오른쪽에 적이야. 오. 얘들 총 쏘는 게 뭔가 다른데? 레이저를 쏘는데? 자체형 침투조다. 아이언 리퍼. 리퍼가 불곰처럼 이상한 미사일 쏜다. 레이너,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빕니다. 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W?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 확실히 내 영웅이 세진 만큼 상대도 세졌어. 자치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레이너 히오스이야 그냥 이거. 스킬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쓰는 거 같은데? 우무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 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정거장이 코앞이야. 열차를 타면 장륙차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캐리건도 뭔가 발레리안 들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이거 노바 측면문을 열 수 있어. 노바 캐리건 스킨 아닌가? 열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이런 스킨 있는 그 맞아. 있거든 히오스에서.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 될 것 같아. 위, 아니 위동의 그 스킨인가 이게? 조종하란 말 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오,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아, 야 히오스에는 위도메이커 없지. 아무튼 이것도 모델링 히오스에서 가져온 느낌이야. 오른쪽에 적이야. 어우야 너무 센데 애들. 상처가 심각해. 실어줄게. 오케이. 맛있다. 서둘러 살아. 저 문들을 통과해야 돼. W 쓰면 분신도 나온다. 얘들 왜 이렇게 단단해? 안 죽어. 해병 체력이 90이야 이거. 가자. 야 레이너야 너가 몸빵 대주라. 어우 야 센거 봐. 안 죽는 건가 얘들.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 흰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어우
서두르지 않으면 앵금슈 터지는 범위 보소. 해냈어.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야. 어, 울타 큐브 있다.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세 방 맞아 뒤지는데.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포착. 캐리건과 레이블. 여왕님, 대체 저 그림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오우! 레이더 든든한 고기 방패다. 그 구역이 차단되기 직전이오. 저 차단물을 통과해야 하오. 헤네스!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오. 컷! 옆방에서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 안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어. 저거 풀어주자. 이런 망할! 누가 우리 문을 연 거야!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렛츠 고. 레이더 든든한데? 거기서 한 그 진동을 내는 거 아닌데? 여기 갇히기 직전이야. 어서 가자. 거리.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짐,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어, 뭐 새로 생겼다. 레인저 서포트. 잘 몰라 보십니까?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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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소. 가라. 오.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 이런 거 다 안다. 이 커스텀 캠페인은 내 쪽 영웅이랑 눈도 강해지는데 상대 쪽이 또 강해진.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강화가 됐어요. 요게 되게 중국 쪽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웰메이드 작품으로 유명하답니다. 중국이 모두가 만났습니다. 벗어났어. 장육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에게 노출될 거야. 보면은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좀 공들인 티가 나. 아까 요거 쓰는 맛도 있네. 화려하네. 레인저 서포트. Call the Rangers to strike you 6 times at random location. 입트 데미지. 끝났어? 착륙장이 보여. 거의 다 왔어. 맡겨만 주시지. 공성 전차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주지. 오, 조금 센 공성 전차 바로 처치. 다 왔니?
굴러 그냥 죽어. 배천사 배치 완료. 개천사가 뭔가 존나 세 보인다. 자치령 전 병력 전투 개시. 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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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 지정 낙하기를 통한 오호호호호 야 미사일 이거 노바 미사일이잖아 이거 엄청 아프진 않다 그래도. 죽어! 야, 재밌네. 잘 만들었네. 서둘러 짐. 슈팅 단막기 가는 줄. 어.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갑시다. 호우. 보통 막 군단 시장 컨셉을 하면 두 번째 미션 걷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시면 아주 공유를 안네요. 다시 자치령 표식이 행성 표면으로 향하는 걸 감지. 화려하게 잘 만들었어. 이제 찐 생산 미션. 탐색 중. 자치령 병력과 정보 군락지가 발견되었어. 가자. 유닛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산란 무시야. 전투에서 아공군의 전체를 조정한. 드디어 생겼다. 전체의 선택기. 어? 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스포인 콜러, 스포인 콜러 체력 버그킨 유저 크립 텔레포레이션. 여왕이 땅굴 파서 순간이동할 수 있다는 건가? 사령부! 캐리건을 찾았다! 지금 적은 이거는 또 강화타워 강화. 자치령이 우리를 발견했어. 근데 보면은 이거는 모든 적 유닛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얼 적 유닛 공격 강화. 이런 거 괜찮다. 막 이거 챔버에서 뭐 세 가지 업그레이드 하고 스파이어 가서 두 가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통합을 해버렸네. 공방호 통합에 역시 다른 업그레이드가 생겼어요. 이런 거 3회 처리까지 줄까? 이곳에 도착한 자치령 저희 우리 일부를 동굴로 여왕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거? 225, 75년 좀 비싼데? 야 여왕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수혈을 무슨 뭐 에너지팔 써버리는데? 광역킬인가 보다 이거.
부화장에 있는 거는 자원 미네랄 3을 써서 가스 기어를 볼 수 있고 자원 조절하는 거예요. 점막 점막 깔아주고 수혈이 뭔가 되게 화려해졌어. 오 광역킬 비싼 이유가 있네 여왕이. 부화장에 있는 애벌레를 저글링으로 만들어야겠어. W로 묶고 야 유지력 장난 아니겠다. 여왕 많이 쌓이면 기억이나 일벌레를 변이시켜 만들었지. 요것도 업그레이드해보자. 여왕이 순간이동한다니까. 자 밑가스가 없어. 그러면은 미네랄을 써서 가스를 번다. 그렇게 유의미한 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이 동굴에 저글링이 더 있습니다, 여왕님. 지원수를 보내라! 공격받고 있다! 가자. 사실은 북쪽에서 접근한다. 캐릭터 살려. 오 군단충 여왕님을 위해 싸워라. 군단충이 나왔고요. 호호호호 트램프도 생겼어. 아직 안 생구나. 어 뭐야 근처에 있는 유닛들이랑 같이 이렇게 트램프도 하는 것 같은데? 에그.. 야 라바도가 샀어. 점막에 쪽으로 어. 아 근데 뭔가 스킬 모션이 다 화려해. 군단충 또 나와주세요. 밀어버리고 저울류도 계속 힐 받으면 서울류가 안 뒤진다. 저기로 가자. 텔레포트해서 갈까? 하하하 왜 비싼지 알겠죠, 여왕이. 점막 열심히 깔아야 되네. 대규모보다 좋은 것은 더 대규모. 저글링이 더 있습니다, 여왕님. 싹 다 밀어버려. 오우, 개 많은데? 바로 밀어버리자! 아군이 공포
탱크가 어디서 자꾸 뭐 떨어지냐? 자, 여기 한번 정면 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 모여! 한 발 뚫어버리자. 저기 무시하고 정면 가도 되겠는 건? 뭐 4분 후에 지원고지 오던데. 오면은 렉만 걸리지. 뚫어버리자. 가자! 어, 그거 아니라 지금 못 뚫어? 무조건 4분 후에 가야 돼? 밀어버리면, 다 밀어버리면 열리나?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안 되죠. Can help you up to 5킬. 응? 해처리랑 다섯 마리? 아니 다섯 아예 그냥 다섯 마리밖에 아 오 다섯 마리밖에 못 뽑는데 여왕은 추가로 나온 거는 이제 뽀목하면서 얻은 거고 어디 안 밀어놓고 있나? 안 눌리는데? 다섯 개잖아. 제한 걸만하다 근데. 어, 성능이 좋아가지고. 기다려야 돼? 어, 됐다. 우와, 개 많아. 이렇게 더 줬다 그래도. 어, 뭐야 오우씨 뭐야 들어가. 어우씨 어우 야우 사동공원 피해 이상도 했습니다. 오 잠깐만 마주가 빨리 밀어. 다행히 미사일을 1순으로 밖에 안 써가지고. 그래도 세긴 셌어. 확실히 보면은 뭔가 끝에 뭔가를 바꿔놨네. 보스전 같은 거 첫 번째 미션도 한발전선 대신에 우모자 전갈 하나 넣어놓고 대천사도 뭔가 패턴 다양하게 해놓고. 지령 교신 내용을 가로챈 결과 저그 군단은 여러 세... 갈디로 갑시다. 정성으로 들어갑시다. 장비 언제든 유닛 진화 가능. 저 이 위성에서 생물체는 이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세 가지 변이 가능. 하나를 선택하면 생명체 아마 이거 세 가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전투 잠재력 향상. 어. 변이 선택 B형 구조. 이거는 대충 아무거나 선택해도 될 거예요. 위성에서 진화 입문만 아마 하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나파시는 프로 근데 사실 저기 뭐냐 군단의 심장에서 세 가지 저거 선택하는 거 다 좀 필수적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이라서 이거는 악몽에서 아니에요. 어. 이 위성에는 얼음 폭풍이라.
오! 뭐야? 캐리건. 야, 요것도 히오스에서 나오는 우두머리 우루사돈을 찾아. 캐리건 스킨인 것 같은데? 얼음별에 맞게 약간 그에만 옷으로 갈아 꼈네요. 이 적은 야생 상태라 누구의 통제도. 밖에 무슨 이상한 스킬. 바퀴 무슨 이상한 거 쏘는데요? 이것도 야생 바퀴야. 뭔가 크게 잘못됐어. 바퀴가 스턴을 거는 것 같은데? 얼음 폭풍이 다가옵니다. 우두머리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 얼음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병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루사돈 우두머리 있음. 정수가 강력함. 도착 생명체의 정수를 융합하면 군단의 얼음 폭풍 저항력 생김. 알겠습니다. 얼음 폭풍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정수 융합. 군단 얼음 폭풍의 저항력 생김. 훌륭해. 근처에서 나파시의 군락지가 느껴진다. 2초 스턴인 것 같아. 바퀴가 쓰는 게 딜 주면서. 해서 체력 회복 가능. 나파시의 무리야. 바퀴는 기본 유닛에 가까운데 CC기를 가지고 있다. 이 군락지를 깨워 군단의 기지로 쓰겠다. 우두머리 정수 근처에 있음. 수집하면 얼음 폭풍. 뭐야 효율적으로 대처. 뭐야 아이씨 뭐야. 효율적인 군단. 탑블레이드가 있는데 여기? 좋아. 저 폭풍 있는데 뭐야? 우두머리 사냥을 좀 해볼까? 존나 무섭다. 와. 일단은 자원 활성화부터 해놓고 챔버 짓고. 프로토스가 군락지에 접근합니다. 오씨. 아, 딱딱이를 왜 이렇게 세? 프로토스는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프라리맨. 프로토스는 무방비 상태다. 공격해라. 이 캠페인은 보면은 나도 강한데 상대도 강해. 둘 다 제가 다 센 캐릭터 만들어놨어. 바퀴. 바퀴 위주로 가지 이번에는. 아, 얼음 폭풍 밑에 밀렸어야 되는데. 안 밀고 뭐 했지? 한 턴 더 기다리죠. 기본적으로 파일럿이 완성되면 탑블레이드 상태인데? 탑블레이드 기본 탑젠데? 1분만 기다리자.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거 되게 좋다. 위에 들어와 들어와. 금세 얼음 폭풍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밀 준비 확실하게 확 밀어버려.
오션. 얼음 폭풍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프로토스를 처치해라. 안 자는데? 뭐야? 야, 안 자는데? 존나 아파. 유지적으로 상대 유지적으로. 겨우 밀었어. 플레이도 뭔데? 무르사도 많은 거 봐라. 잠깐만 여기. 아, 나 그 텔레포터 맞았어. 텔레포터 해야 돼. 빨리 걸어와 빨리. 야, 금방 날아간다 이 공진. 야, 빨리 와 빨리. 불사조 뭔데 왜 이렇게 빨라? 어허, 야. 프로토스는 무방비 상태다. 공격해라. 무방비 상태가 아닌데요? 공격을 하는데 계속. 이야, 잠깐만. 우르사돈 뭐 아이스 에이지스인데 아웃키지인데 걔는? 아유, 낚시왕 임장님 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탑플레드 사거리 보소? 뭐냐? 잠깐만. 정비. 잠깐만.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오버로 데리고 오자. 다크 있어. 다행히 감시 구조 변경 안 해도 디텍터가 되네요. 아, 얘도 디텍터구나. 다행이다. 그럼 됐어. 안 나오세요. 성가시게 하는데? 됐어. 여왕 5마리 모아 주고. 뭐야? 누가 쓴 거야 이거? 블랙홀 누가 썼어? 아유, 야, 너무 단단하잖아, 방어가. 내려. 내가 W 쓰면은 공중님이란 거, 잠깐 내려온다. 골마크 계속 탑플레이더시 하네요. 아이고, 너 언제 지어놨어, 여기? 아, 야! 어디 지어놨어, 이렇게. 아, 그래도 공격을 안 하는구나. 폭풍을 마실 땐. 어린 폭풍이 지나갑니다.
저도 정국이 좀 하자. 거기서 확실하게 하고 갈게. 여왕은 다섯 마디 할 만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폭풍 때 확 밀어버려야 되겠다. 아니 불사조야 이거 뭐야 이거. 가자. 옮겼어? 다시 밀어. 후퇴 후퇴 후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거 부시자 그냥. 오! 이제 하나 남았다. 소용없다 케이건. 샤쿠라스가 너를 파괴하리라. 여기도 가야 되는데? 얼음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자 이리 와. 어 뭔데 이거는. 야 말 저 말살자 아니야 이거? 사거리 뭐야 저거. 아이씨
여기. 이제 여기 밀어야 돼. 이곳은 방어가 너무 견고합니다. 다음 얼음 부품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어 그래 말 듣자. 아, 바퀴 200이야? 와, 이제 우주방울 포토스야. 가자! 야, 씨발, 불멸자! 좋은 거 같아. 세 번 맞으니까 여기 캐릭터인 줄 모르겠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밀어. 어어어 이거야. 버텨 유지력을 숨고 봐. 간다. 얼음 부품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붙이지, 여기 붙지마. 여기부터 밀어. 내가 그리워했어? 조심해. 여기 원룸 피해. 계속 킬해, 광역 킬해. 여왕 힐하면서 버티면서 밀어. 자, 잠시 정비, 인구수 다 녹았다. 피해. 여기, 야, 이렇게 밀어야 돼? 아씨. 밀어. 자, 거기다 밀었어. 힘을 내, 얘들아.
이거 링으로는 절대 밀 수가 없었네. 무조건 바퀴 써야 되네. 바퀴 여왕 유지적으로 밀어야 되네 이거. 내려 점사 어디서 이러 깨져. 난이도 꽤 있는데? 어? 이제 우리를 상대해야 할 거야. 답이었군요. 힐링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힐링은 아닌데? 빡센데?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아무거나 하고요. 이것은 여왕님의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해볼까?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 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것도 보면은 제작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변경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던데?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또 스킬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더블유가 공수님이 이제 아래 떨궈주는 거라 잠시 굉장히 좋거든? 아이고야. 프로토스가 왕복상 우선까지 있네. 아이고야.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가보자. 여기서는 타워 업그레이드도 좀 해줘야겠는걸? 멀티버저 옷이다요? 오른쪽에 있는? 어? 아 요것도 어? 야 4개 다 쓰는데? 스킬을? QW 유지하면서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 대 발사했습니다.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주겠어.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오케이. 히드라요? 광란 기본적으로 탑재. 강해짐, 아무튼 강해짐. 약간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다 주는 것 같아요. 언제 또 공세 걸죠 우리가? 같이 또 받아주자.
챔버 하나 더. 프로세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위생기를 벗어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여왕 다섯 마리는 무조건 유지를 하자. 군락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선을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피곤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다. 야야야 미친놈아. 아직 안 했구나. 힐링 가자, 힐링. 미네랄 많이 남네. 야이씨 미친 거시나 했나봐. 프로세스가 아군 군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읽힙니다. 여기는 굳이 내가 다 안 밀어도 나오는 왕수만 파괴하면 되니까 굳이 뭐 무리해서 밀려고 하지 말자. 오! 군단을 향상시키는데 꼬목하면은 요걸 자동으로 설치해줘 버리네. 프로토스가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 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여기서 대기. 나중에 팔다리 토스는 또 얼마나 셀까? 얘네가 이 정도인데.
이요 폭풍함이 씨. 야 폭풍함이 블랙홀 쓰면 모선은 뭐 쓰냐? 네가 왜 모선 스킬까지 쓰고 있냐고.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 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여기 모선 하나 있는데. 어디로 쏘는 겨? 얘는? 그냥 적 보이면 거기다가 쏘는 거구나. 적 눈이 보이면.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여기 먼저 밀어. 저게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체 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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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스킬 그만 쓰라고. 뭐야 얘. 그냥 빠지자. 어 야 여기까지 때리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숟가락 살인마 가자. 오다돌이야. 다시 한번 밀어봐. 입이 다시 찼으니까 저거닝 먼저 대주면서 렛츠고. 와 CBC 뭐야 이거. 물이다 물이 물이. 그냥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빠져. 안되겠다. 그냥 왕복수 오는 것만 받아 먹자. 안되겠다.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끈질긴 녀석들. 여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되겠는가? 몇 개 남았어? 3 웨이브.
어우 씨, 못 밀겠다 여기는. 무사수 실화냐? 몇 마리 되는겨 한 번에. 아니 파일런이 디텍터까지 하네. 어, 우리 가축도 디텍터네. 방어 타고 다 디텍터를 해놨나봐. 요 녀석들이 잔잔바리 막 애들 제거해주네. 요런거 멀티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자원 개넘치는데? 그래도 먹어주자? 무비에서 밀지 않겠습니다.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반대라도 전로를 통과한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와라 이들아, 개 많다. 뭉쳐라. 아, 안 뭉쳐 되겠다. 여기도 온다 그냥. 알았어. 렛츠고. 어우 찌릿찌릿해. 수혈 도전! 도전!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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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밀어, 못 밀어, 못 밀어. 이거 어떻게 밀어 이걸? 막 있는데도 파일럿마스 지워버리네. 근데 이게 어쩔 땐 작동하고 어쩔 땐 안 하는겨? 지맘이네. 점막이라 작동을 안 하나?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모손 궁금하긴 한데 마지막에는 모손이랑 같이 오나? 그래 봤자 점사하면 그만이야. 터지면서 광역 수석. 와 쉣. 빨리 수혈, 빨리 수혈, 수혈, 수혈.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야 임마, 야 쏘미 건물도, 야 쏘미 건물도. 쏘모는 해처리를 부수고 있네 이 자식. 뭐야 이거 마이스 템플로. 뭐야 이거. 야 평타가 쏘미인데? 평타가 쏘미야 이 녀석. 건물도 부셔야지.
개사기 아니야 저거. 진짜 이게 딱 보면은 모든 유닛을 다 사기로 만들어놨어. 누가 더 사기신이야 싸움이야 이거. 프로토스가 왕복선 세대 내 유닛도 사기, 정유닛도 사기. 같은 차원으로 향하고 있다. 프로토스가 모선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어우 야 이제 모습 나온다잉. 전 병력 중앙 차원로에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모선 출격 로얄 템플. 야야 광역선 조심 광역선 조심. 그 다음 여기 야 잠깐만 빨리 나와. 으아! 어우 다행이야. 어우 씨 미친놈이 54킬에서 참가됐다 그거. 어우 야 58킬. 저게 마지막이었어. 어우 이제 차원로는 놈들에게 세긴 하다니.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 어우 잠입 미션 가겠습니다. 여왕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엿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의미가 있나? 지금 멋대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어? 영원은 해야죠. 지난 임무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랩터냐 군단충이냐인데 칼루스 행성. 군단충이 더 낫지 않을까? 세 가지 업그레이드가 다 적용돼가지고. 계곡 위 절벽에 자치령 전초기지 있음.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왜 이렇게 빨라? 미친. 무슨 뭐야? 정수. 어 왜 이렇게 빨라? 레터 변종. 적을 향해 뛰어오른 언덕 오르내림. 오, 야 미쳤는데 너무 센데? 전초기지 파괴. 다음 변종 실험 준비 완료. 세 가지 적용에 링크가 돼 있는데? 군단충. 군단충 변종 빠르게 부화. 이게 뭐야? 하나에서 세 마리 생성. 적을 압도. 어, 피업인가? 자치령 접근 중. 애벌레 군단충으로 변태해야 함. 와라. 공격 병력 제거.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 있었네. 이제야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된 느낌인데? 자치령 전멸. 군단충 실험 완료. 새 특성을 군단 유전자와 결합해야 함. 진화 이메들리를 코어스 원 에퍼네미스 타겟 앤 힐 유전자 결합 피어 아니야?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나 군단충 해야지.
진화 완료. 군단 중이 편해. 양호 넣어서 먹어야지. 뭐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프로토스가 칼드리의 뒷면에서 함선 하나. Let's go. 이 캠페인 특징이 항상 미션마다 끝에 뭔가 있네. 끝에 뭔가 대단한 약간 끝판 보스 같은 느낌을 주는 유닛들을 넣어놓는 듯? 여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 물질을 찾기 쉽겠군. 여기 아닌가? 소리가 났는데. 오우 씨, 게스덴틸러시라 그냥 걸리면 뒤지는 거야. 지나갔어.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 파수기다. 놈이 지나갈 때. 파수기가 아니라 제라툴인데요. 뭐야, 제라툴인데요? 잠깐만요. 오우 씨. 아니면 뭐요? 순찰을 대신다. 이 세계 파수기는 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자이언트 우르사도 가자. 저기가 우르사도를 감염시켰다. 프로토스 녀석들.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이스에이지. 아이스에이지. 광. 전투의 함성. 꽝. 꽝. 이제 시간이 됐다.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 아, 나 이거 죽여 버려야 돼. 오케이.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진화. 오, 뭐야? 뭐야? 저글링 기본 탑재인데? 뭐야 이거? 내가 공격하면 저글링도 같이 죽이네. 다시 그 공격하네. 뭐야 이거? 네 이름은 니아드라. 오.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 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와, 저걸 계속 존나 빠르다. 전사들이여, 저들을 없애라.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 황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저기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장치일까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가서 밀어. 그걸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존나 센데? 보호막이 사라졌다. 차원 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길 넣으면서 저걸리 좋아. 와우. 뭐야? 아니지. 아, 순간 시간 다른 줄. 경고. 차원 추진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것. 저들을 막아라. 저그가 정지장 보관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렛츠고.
진화! 과연 또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되는 건 두구두구. 오, 바퀴까지 기본 탑재. 실험표본들을 제거해. 자가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 돼.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 저생체 물질이 필요하다. 호위 무사들이 더 많아졌어. 일어나시자. 야, 탑템 먼저 쳐. 템점 사. 안 일어나네 이 친구. 뭐야, 아카 좀 사.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 오, 야, 무슨 궁극기 있어. 오, 와우. 놈들이 우루사돈을 죽여서는 안 돼. 자이언트 우루사돈 우리 거야. 와우. 약간 이거 디아블로4 네크로맨서 피에세도 느낌인데. 내 것이다. 오너라 야수여, 프로토스를 제거하자.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병력을 준비해라. 방선이 충분히 멀리 나왔다. 구명정을 준비해라. 후딱후딱 밀자.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선 안 돼. 공격가는 형제들에게 시간을 벌어주. 후딱후딱 밀어.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전투 염성. 파괴해라. 칼라는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어, 야, 템 너무 많아. 템 너무 많아.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칼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그렇게 해주마. 꽝. 꽝. 프로토스를 몰살했습니다. 요. 이 미션 너무 이지한데? 디아드라 존나 세가지고. 디아드라 6위. 명령만 내리시면 이 거대 괴수를 타고 다른 세계로 여행하실. 어, 진화 한 번 더. 바퀴. 초록이냐 보라보라냐. 여동에서 또 패시브가 몇 개요? 더 보라보라 해졌는걸? 정수 획득. 바퀴, 기생충 유전자를 이용해 개조. 어, 초록이로 바뀌었다 이제. 벌레 변종. 어? 적에게 에바퀴 기생충 이식. 개멸충으로 지나가는? 튀어나옴. 밀어붙여라. 한 놈도 개멸충이 돼버렸어. 오오오오오오. 오호호호! 개사기인데? 이거 맹독충을 던져버리는데? 어어어. 토스 쓰긴 하다. 오케이, 초록 일단 합격. 보라보라 개멸충 보자.
산성 타액으로 적을 감싸 이동 및 공격 속도를 떨어뜨림. 보라보라 개발 중. 추가 방크 지금 도착. 임팩트는 초록이가 더 강한데? 초록이로 가자. 초록이가 더 임팩트 강해. 가자. 아, 더 안 줘도 돼. 충분해. 로드 와이죠. 추가 바퀴 지금 도착. 어우 쉣. 고름 변종 성공적. 프로토스 전멸. 유전자 준비해야 함. 진화 구덩이로 귀환. 초록이야지.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진화 완료. 초록이가 딱 보자마자 임팩트가 있었어. 보라는 약간 쏘는 게 조금 빈약하달까? 응. 거신다 넘기고. 코프롤로 구역에 위치한 차행성을. 제루스 먼저 갑시다. 미션. 원시 자구가 브라크 겁났을 것 같은데? 왠지 브라크 겁났을 듯? 뮤탈도 기대가 되네요. 이게 바로 뮤탈은 지금은 별거 없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이동하자. 야, 이거 어떻게 쓰지? 자동으로 한 번씩 나오네. 어, 근데 보니까 군단층 보니까 아까 여기 세 개 다 붙었지 않았나? 뭔가 두 개 빠진 느낌인데? 내가 선택하는 딱 그것만 되나 본데? 발업을 내가 아까 해놨거든. 뮤탈 뭐.. 야 뮤탈 좀 뭔가 아쉬운데? 뮤탈 뭔가 아쉬운데? 이거 이 생체 물질을 서둘러 채취해야 한다. 바퀴 뽑아야겠는걸? 지 혼자 막 그거 나가는데요? 공짜 그 유닛들이? 서둘러 이동해야 퀼고리의 생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퀴 써볼게요. 지워놓으면 알아서 한 마디씩 튀어나가나벼. 그냥
그러면은 이거를 막 여러 개 건물 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는 걸? 돈이 여유가 생기면 알아서 막 이렇게 가니까. 애기 바퀴도 그거다. 뭔가 스킬이 있다. 펌배 점프. 탈출 성공. 생체 물질 고대의 존재에게 인간증입니다. 지나는데 120-80원. 가자. 그곳에서 어떤 원시의 힘이 느껴져. 아주 작은 원시 정수 웅덩이. 강력한 유전자. 접근하여 정수를 흡수해야 함. 힘을 강화할 수 있음. 바퀴 유지력 질구요.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게 바로 제라툴이 말한 그 힘인가? 야야 이런 게 공격을 하고도 처음 보네. 뭐야? 바퀴 지나. 가자. 뭐야 이거는? 로딩 베이닝? 알아서 나가는 건가? 나와 개맞춤. 진화 한번 더 시켜주고 점막 깔아주고 여기 보러 가자.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 돼? 오케이. 가자! 뭐야, 공중도 때려? 아니구나. 지상만 때리구나. 의탈도 한번 다 찍어보자. 호수만 아까 봐가지고. 일벌레 접근하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흙골의 생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우 존나 센데? 어허. 이거 왜 와리가리 하는 거야, 지 혼자? 어, 아주 뭐 그냥 춤을 추면서 때리는데? 여러 개의 생체 물질을 동시에 채취한다는 위험합니다. 원시 자구가 분명 일벌레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응? 역시 지나침. 역시 화를 불러올겠다.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벌레에 호위 부대를 붙여야
생체 물질을 안전히 운반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오만함은 용납할 수 없다. 믿어 믿어. 질서, 너를 삼킬라. 브라크의 병력이 필고로 생체 물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쏘라! 쏘라! 여기 밀려가자. 바퀴 지나! 아이씨, 원시가 좀 겁나 밟았네. 은폐에서 때리는 게. 야, 근데 비켜. 원시 적으라고 해서 상대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다음에 여기. 아, 여기 원시 저그가 필고르 생체 물질을 공격합니다. 한 개도 용납 못해. 이번에가 브라크의 병력에 공격받고 있어. 성가시게 한다. 어디 갔어? 때리고 튄 거야? 브라크 나와봐. 여기 대기. 쏴라! 얘 뭐 하는 거야, 근데? 아유,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 아유, 못 읽겠어, 이거. 아, 잠깐만, 공중이 없다. 공중이 없다. 공중. 미사 좀 찍어주자. 근거를 설치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대의 존재를 깨우는 데 필요한 생체 물질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드론 몇 개 남았어. 저기 일단 한시에 뽀모가 하나 있으니까 일부지가 정리해. 정리 완료. 저 왜 이렇게 단단하냐?
분단을 가로막지 못해. 오, 성가시게 계속 또 뒷방 오네. 궁궐의 신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몇 개 먹었어? 꼬목 다 먹었고. 마음에 드는 걸. 근데 좀 원래 그 속도보다 좀 느리게 켜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밀고 여기서 먹자. 한 마리 가져가고. 유탈이 뭔가야. 뭐 그냥 존나 막 현란하게 그냥 막 때리기만 하지. 뭐 좋은지 모르겠어. 진화하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다. 원시 자극아. 필골의 생체 물질을 공격합니다. 진화 완료. 그렇게 공격이 필골의 생체 물질을 파괴했습니다. 하겨라 그래. 이것만 먹으면 돼. 없었다. 원시 저가 나를 짓밟으라. 고기를 파괴해라. 모자있다. 필골의 생체 물질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조금만 지키면 돼. 원시 자극아 필골의 생체 물질을 공격합니다. 원시 자극아 필골의 생체 물질. 브라크 뭐 세봤자 뭐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필골의 생체 물질이 파괴됐습니다. 오케이. 아, 다 됐구나. 브라크 체력 6627? 아, 8627? 원시 적을 상대가 아니다. 원시 생물체 감지 기능은 군락과 비슷하며 원시 적을 생성함 제거하는 것이 좋음. 선비야. 왜 이렇게 불쌍하게 뒤지냐? 살짝 쫄았는데 별거 아니었구만. 루탈 뭐 찍으면 달라지나? 아유 설명 왜 이렇게 길어? 중수댐. 근데 이게 확실히 뭐 찍으면은 달라지긴 하나봐. 뭐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자.
아, 이거 또, 이거 찍으면은 또, 서플라이가 300까지 바뀌네? 야, 무조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게 패시브도 그냥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의미가 있네. 이 설명이 긴 거 보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잖아. 저가 태어난 장소로 가. 킹단숙주 갑시다. 엉금 엉금. 원시저그 접근 중. 군단 숙주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어 완전 다르군요 이거? 놈들이 온다. 왜 이렇게 세? 원시 저그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어, 서호모스가 모든 그거. 너의 그 끌어오는 재물로. 그거 된대. 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여왕님 알로 들어가시고. 필요합니다. 부하장의 애벌레를 사용해 더 변태하십시오. 알았어. 드론 계속 찍어주고. 근처에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군락지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입구 근처에 군단 숙주와 특수를 심으십시오. 알았어. 여기서는 또 시충이 나오나 보네? 자동으로? 어 잠시만 킹감만 야 이 녀석들 전투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잖아. 일단은 군단 숙주 많이 뽑아주자. 3000 번 돌려. 업그레이드 할 거 많으니까. 오, 이무수 300까지 뚫리나봐. 여기서 뮤탈 모으는 게 편하니까.
분승부터 가자. 원시 저그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번데기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면 싸운다. 싸우면서 지나간다. 망가진 무기, 미용렬 잊지 않았다. 거기 잠든 미용렬의 우두머리는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다. 나의 무리가 너희의 정수를 먹어 지을 것이다. 야그드라의 무리가 우리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방어 준비를 갖추십시오. 알겠습니다. 으아, 섬단 숙주. 야, 뭐야, 레어에서는 여왕에서 찍을 수 있나? 아, 아, 해처리에서는 여왕 5개, 이 레어에서는 여왕을 7개 생산할 수가 있네. 레어까지면 7개고, 하이브 가면은 또 9개로 뭐 추가되나 보다. 뭐야, 누가 때리냐? 야, 이 새끼야. 뭐야 이거? 생성하여 원시적으로부터 군락지를 보호해야 함. 또 다른 원시적은 무리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식충을 생성하십시오. 반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시 점수 풍부함. 식충 생성 준비 완료. 아, 야, 키 많이 까였는데? 예, 네, 별거 없구만. 점수 관계 모임 자주 사용할 수 있음. 이걸 해봤자 이런 식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다. 이거 아, 니들이 인터셉터시냐고요, 뮤탈씨. 주면서 또 개많다. 거대한 원시 적은 생명체가 느껴집니다. 아, 잠깐만, 이게 난 복해 보입니다. 티라노졸 사나움 육체적 능력 급. 아, 내가 유용한 점수 이들을 생산하고 있었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지단은 아니고 그거 뭐 선택했습니다. 그 챔버에서 세 가지 중 한 가지.
번데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식충을 생성할 수 있음. 이 원시 저그들은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무리가 동시에 이쪽으로 옵니다. 협공에 대비하십시오. 뭐야, 시중 공룡거리네? 오토예요? 아 그러네? 어우 야 개편하네? 누를 필요가 없네? 오오 계속 여왕님의 탈퇴가 반쯤 진행되었습니다. 방어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전대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식중 생성 가능 방어해야 함. 진짜 편리한 기능이네 이거. 아이씨, 야 잠깐만. 야 개 아파. 잡으러 가자 이거. 야 이제 그만! 그만 티라노조르 컷. 티라노조르 표본 획득. 원시 정수 더 자세히 연구하겠음. 유찰 78기. 밀어버릴까 여기? 여기도 내가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싸움을 내가 끝내봤다. 바로 정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전대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대기 공격받고 있다고? 이제 식충을 생성할 수 있음. 원시 저그가 번데기 근처의 바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없지? 몇 분 남았네? 7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여기 정리. 슥. 슥, 싹. 데미지 몇이야? 중추댐. 일로 와봐. 전복이가 열렸습니다. 여왕님께서 깨어나시려고 합니다. 어어, 예, 예, 잠깐만, 또 때린다, 또 때린다. 씨, 이 자식들. 전복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시 정수 풍부함. 식중생성 준비 완료. 원시 작가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번데기를 지키십시오. 피가 그래도 반가였어. 거의 반가였었어. 여기다가도 깔아줄까? 그만. 번데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 여기도 올 거지? 여기 그냥 대기하고 있어라. 여기서 계속 젠댄다. 은근 아픔.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식중생성 가능. 여기 있어 그냥. 나의 무리는 강한. 너희를 삼키고 정수를 차지하겠다. 망가진 저그가 남아있다. 저들의 정수를 빼앗아라. 죽여라. 야그드라의 병력이 결집합니다. 지금 군락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돼. 뭐냐 얘? 오이씨. 최종진이 히데란가? 겁나 세네. 뭐야, 살모사가 무탈 잡았어. 할일 없지? 이제 뭐 쟤는 안 되나 보다. 곧 나옵니다, 여왕님. 30초 많이 오긴 한다. 오늘 뭐야 이거? 진짜 그냥 인터셉터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마지막 맹스크도 좀 기대되는 걸? 오케이. 주루반 잡으러 갑시다. 농미션. 보스전을 또 이 사람이 좀 재밌게 만들어놔서 보스전도 궁금하긴 하네요. 버로우 이거 다 적용되어 있는 거 아니야? 버로우 스피드 증가 딥그로브 뭔가 아니 너무 길어. 어? 언제 읽어? 이거 한글판 있어도 읽기 귀찮아가지고 넘어가겠다. 시간이 되었다. 스타워인데 스타츠 모드요? 연약도 있다 모드 아닌가? 그냥? 렛츠고. 가봅시다. 캐리건 이번엔 무슨 스킨이야? 오, 야 이것도 히오스 스킨에 있는 거 아니냐? 여왕님 새로운 강력함 새로운 오 존나네. 와 빨개 질주 이동 경로에 개 멋있어. 야 이게 캐리건이지. 와우 유전 정보 보안 중요. 무쌍 찍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원시 바크릭 도움이 된다. 야가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능 상처. 이 제작자가 히오스에서 캐리건이 죽혔나봐. 캐리건에 대한 애정이 보여. 이 사람은 무조건 히오스를 무조건 했고요. 스킨 이거 히오스 스킨 활용하는 거 보니까 상대 얘들도 원수적으로 얘들도 단단하다. 와 겁나 좋네. 오 또 뭐야 이거. 야 얘들 뭐야. 야 오와 잠깐만 밖에 다 죽나? 와, 잠깐만, 잠깐만. 찍어 불러, 뒤로. 왜 안 돼, 왜 안 돼요?
오. 확실히 이 캠페인 보스전의 진심이야. 미션 두 번째 보스 종료. 시점에 바퀴 두 마리 이상 생존하기. 알겠습니다. 바퀴 두 마리 살리기 볼게요. 나의 무리 원시 헤드라이스크가 왔다. 서둘러 아이들이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존나 맛있다. 근데 이게 뭔가 내 스킬도 활용하는데 보스 스킬도 활용해서 맛있네. 이렇게 단단하냐? 이거 내 일장판이지 이건. 장판도 맛있게 까네. 가자. 일장판 힐 속도도 개빠르네. 나의 무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이 녀석은 오우야. 오우야 촉수 뭐야 이거. 야 이거 기어 어우 잠깐만. 오 잠깐만. 야, 너무 세 이거 너무 세. 그래도 여왕님이셔. 어? 아! 맞아주면 안 돼. 맞아주면 안 돼. 이렇게 단단해. 체력이 9000이네.
어, 근데 이거는 절대 아군 뉴지트 못 살려서 저 근접 가시 나가는 거랑 여기저기 뭐 가축 나오는 거 어떻게 피죠? 절대 못 살려. 세 번째 보스 클리어 시 먼저 가서 알겠습니다. 못 살려, 절대 못 살려. 세 번째 울트라 리스크니까 체력이 많아서 살릴 수 있을지도. 야야야야야야 우쳐라 한 마리 잡으면 살려보자. 아우 씨발 아이씨 야야야야야 아 이거 어떻게 살리. 아 야야야 깜빡해 살렸다. 야 이거 끝까지 살려! 그 다음 바퀴가 아니야 저 맞아야 이 녀석. 기다리다가 한만 컷이 나버리네. 다이들아 얘들아 너네 원시적을 진화에 잡으면서 진화를 해버려. 진화하면 너네들 버틸 수 있어. 진화해. 너희 원시적이야.
어디 지나니 너네들? 지나 할 생각이 없니? 아까 지나 다른 애를 저마다로 태어났는데 지나 할 생각이 없네 새끼. 징글징글하다. 어 잠깐만 나 정수 하나 안 먹었니? 뽀목 하나 안 했네?
박해가 살 성공으로 인정. 감사합니다. 나 살아있을 줄 몰랐다. 이거 몇 단계 지난 거냐? 체력 1062. 야, 얘 체력이 체력보다 높아. 지다 계속하니까. 거대 괴수를 준비해라. 이제 코프룰루 구역으로 갈 시간이야. 오리지널 파이어버그. 아, 맛있네. 어. 보스전에 확실히 공을 많이 들였어. 가자. 우리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신을. 아, 하다 못 먹어 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갈거네스. 아, 이거 뭐 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인구 300까지 뚫어주는 거? 이거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거는? 업그레이드 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는 거, 두 배. 이거는? 가스 소모를 좀 줄여주는 것 같은데? 뭐, 생산 같은 거 할 때? 그쵸? 정제수에 미네랄도 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커맨드 아바트루트 스포너 몬스터스 비트의 또 타겟 로케이션? 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근본으로 가자. 여전히 우리는 코프룰루 구역에 위치한 차행성으로 가야 합니다. 차로 갑시다. 바로 고 베이닝. 아, 패시브는 그러니까 다 기본 패시브 다 적용이고 그 패시브마다 아래 또 새로운 그 추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타락기가 있냐? 자가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오, 가스에서 미드랄도 줘. 뭐야? 우와! 어, 히오스 아바토르다. 야, 이거 무조건 이거 그거라니까? 그 맥스. 어, 이게 뭐야, 잠깐만. 무조건 이게 제작자 히오스. 히오스의 진심인 줄 알았어. 잠깐만, 너무 많이 죽었는데? 오! 자가라, 무섭다. 자가라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끝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어? 오, 야, 씨. 뭐야 이거?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타락기가 무슨 내가 이거 타락기 아니잖아 이거는.
중첩 가능. 튀어. 아, 얘 근데 지상밖에 공격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다. 맹독충 진화. 대공을 히드라로 가자. 뭐야, 드론이 인구수를 안 먹는구나, 지금. 에이. 잘 가시고. 근처에서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그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그 하찮은 맹독 주둥지가 널 살려줄 거라 생각 마라. 우후! 울트라 개 많은구만. 뭐야 얘는? 뭐야? 뭐야 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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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살이 생성자 뭐야 이거? 아니 오우씨 생각해보니까 나 챔버를 안 짓고 있었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곳의 아이 더 느껴져. 저 행성 요새 한 번에 부셔야 돼. 잠깐만. 가스가 왜 이렇게 모자라? 여기를 좀 먹을까? 가짜 여왕아, 난 절반이 남아왔다. 곧 내 군대를 생성해 짓밟아주마. 자가라, 깍치는 거 보소. 여기까지다. 네가 알을 훔치는 동안 난 병력을 만들었다. 자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나게 해주마. 경고, 대규모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준사 구라핑이냐? 불 앞에 날렸는데? 한번 다른 쪽으로 가자. 와, 뭐야, 뭐야, 뭐야!
구조물도 파괴했습니다. 깜짝이야, 씨. 뒤졌어. 나와라! 알은 충분히 호노드라! 아바트루, 알들을 부하 못에 넣어라. 바퀴, 바퀴 초록초록 바퀴로 골랐어요. 문제없음. 종매 수액으로 부하 가속. 곧 군대 준비 가능. 이제 나의 무리를 되찾겠다. 뭐야? 야 저거 야 맹독충을 다 줘야지. 뭔 저걸 얘기야? 가자.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맞아 이거? 오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어. 꽉꽉 눌러 담아. 유닛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체력이 높아지는구나. 그러면은 6500! 이거는 그대로인데? 뭔가 똑같은데? 눈이 종류랑 쓰면 특수효과가 있어요? 그래? 이야.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다. 너가 몸빵되고. 렛츠고! 무릎 꿇어라, 자가라요. 무릎 꿇어라, 자가라요.
숭배하라. 처치해라.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 모든 우리 영희에게 가르치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적을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혓바닥이 길어? 다음엔 다른 거 먹여봐야지. 그러면은 막 울트라 같은 거 꼭 시켜서 먹이면은 또 달라져? 와 존나 맛있게 잘 만들었다 야, 이 사람. 이것저것 막 잘 넣어놨네.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울트라 못 먹어? 바퀴랑 히드라 이런 것만 먹이나?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100% 딜 중장 감상대로 이걸로 가자. 히드라 리스크 강화 준비. 어 랄카다. 범위 딜 증가, 범위 증가 도트 힐. 아 골고루 먹으면 어떻게 돼? 걔네 능력도 다 먹나? 울트라 못 먹으면 좀 아쉽고. 쭉쭉 무슨 강화 보호 같은 게 있냐? 검사 중. 유전 정보 부족. 나머지 관통 분체도 처치해야 함. 이게 패시브 다 적용됐을 때 있더라잖아. 조작하여 히드라 리스크에 주입. 히드라 리스크 이제 히드라 진화. 오, 야, 우와. 관통 촉수 잠복 상태에서 지금 몇이야? 아니 대상 공격. 존나 세 보이는데? 공격감. 중추뎀이 익혀야 돼. 근데 그냥 딜이 45, 중추뎀이 43보면 얼마 차이 없는 거잖아 이거. 손도 잠깐 거네? 존나 세 보인다. 어, 공속도 존나 빠르고. 프로메테우스 중대기지. 와우 개센데? 잠복속도 개빠르고 수비할 때 개 맞돌리겠는데? 제거. 또 다른 히드라 리스크 변태 가능. 살아남은 가시지옥굴 발견. 오 잠복할 때 잠복도 생성되고. 존나 만능이다. 맘에 들었어. 다음에 럴커 봅시다. 뭐야 이건 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만들어 놓은 거야. 야생 저그가 쫀다. 지진파 뭐야 이거. 공격해라. 오우 경추뎀이 있고요. 경추뎀이고 뭐고 이거. 목적지 도착. 무리엄이 킬리사 정수 추출을 위해 이쪽으로 출발. 대군주 이동 중. 어, 둘 다 좋은데? 야생 적의 움직임이 느껴져. 놈들이 남쪽에서 공격해온다. 가시 지옥굴을 방어해라.
최적에 따라 추가 데미지가 있다. 어우씨.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한다. 가시 지옥굴에 접근하게 두어서는 안 돼. 신인이시네. 와, 이펙트는 이게 더 화려한데? 둘 다 좋아가지고. 물리침. 무리엄이 정수 추출 준비 완료. 히드라리스크. 아, 둘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더 화려한 것 같아. 이펙트는. 관통은 그래 세긴 한데 일직선이고 이거는 전체 범위 딜이라 이펙트도 화려하고 이게 더 맛있는 듯? 군단을 이끌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으면서 이제 추가로 고르는 거죠. 셀렉티 접근에 will double hatcheries lava production efficiency reduce the time. 라바 속도가 라바 생성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이동할 때마다 점막 생성하냐 이거는? 셀렉트 디스 업그레이드를 all carry gun to continue to generate creep tumors while moving. 캐리건 점막 조각 생성 플러스 강화, 조각 강화. 인크리스 더 콜, 아, 와, 자원을 두 배로 팬다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훨씬 더 좋다. 요거는 요것도 좋긴 한데 좋아 보이긴 한데 솔직히 라바는 지금도 빨리 나와가지고 요게 확실히 좋은 듯? 요거는 못 참을 것 같아. 요거는 계속 아마 들고 갈 듯? 이거 유닛 먹여가지고 그거 뭐냐 생성의 아바트로 그거 생성해내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계속 들고 가고 인구수 300까지는 지금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걸로 가져갈게요. 이건 근본으로 이렇게 가져갑시다. 딱히 뭐 바꿀 건 없을 때. 와, 사실 5만이면은 그거 하나 만들면 끝 아니야? 아, 근데 지상밖에 공격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진짜 존나 모아가지고 먹여봐야겠다. 비싼 걸로 먹여봐야지. 어? 땅꼬지를 뭔데? 이것이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 요새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요게 좀 성가시긴 해 미션이. 고르곤졸라. 여왕님,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굴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아, 뭐야 이 대형 사이코닉 분열기는. 서둘러 점막을 저 갈비 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비 둥지가 깨어날 겁니다. 그걸로 고르곤을 파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마! 미친놈이! 어우! 이공지는 실화냐? 컨트롤 뭔데? 오늘 허리 들리게 하고 있어. 저그 생체 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 여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어. 원래 여기 없지 않았니? 여기까지 가야 돼?
자, 일단은 요거 일단 먹어볼까? 야, 이리가! 그만, 허리 굴려! 가볍게 4,500짜리. 캐리건, 내가 널 박살내겠다. 이건 뭐야? 이 다음 미션 캐리건 벤. 캐리건 벤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라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쓸게요. 첫번째 갈기둥 지역에 점막 종양을 심었습니다. 깨어나라. 고르곤을 격추해라. 격추! 뭐야! 와! 야! 완벽해. 이제 이거 존나 멀리서 성장해야겠다. 행사인가 이거. 갈기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내 몸이나 터뜨리면은 그냥 사망했습니다. 핵 맞는 거야. 둥지가 더 있다.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이런 게 있네. 아, 유인이 그러면 다양한 거 먹이는 게 중요하네. 기공과 패시브를 얻으면서 생겨나니까.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뭐야 이거? 박테리아 타워. 이거 뭐야? 정수가 있어야 되네? 정수가 있으면 이거 얘네들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못 쓰나 보다. 좋아요. 지뢰 끌 빼는 거 너무 좋아요. 막하기를 투하해라. 어우 씨. 엄마 기다려 봐. 개무섭네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점막을 펼쳐라. 든든하다. 최종 진압을. 안돼! 살려!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살려. 무조건 살려.
너는 최전방에서 점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어? 알겠습니다. 종양이 많을수록 점막은 빨리 퍼질 테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기나? 정수가? 야 진짜 맛있는 진화 그거 만들자. 바퀴 이대라 섞어주고 저걸링 섞어주고 맹독충 섞어주고 여왕도 한 마리 섞어주고 나머지 야 너도 섞어볼까? 걔 맛돌이탕 고르곤을 내보내 캐리건을 짓밟아버려. 높은 거. 자 마라탕 한 사발이 하자. 오 스텝 붙은 거 봐. 하자. 오. 이게 김피탕이지. 오, 야, 그래도 잠깐만 같이 가 애들이랑 죽으면 안 돼. 비싼 거다. 끝까지 살려야지 이거. 가자. 오, 잠깐만. 왼쪽 먼저 밀어, 왼쪽 먼저. 여기 멀티 있냐? 멀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큐 막타로 에너지 200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없어, 자원. 큐 막타로 에너지 입에? 큐로 막타 치면, 아, 그래요? 에너지가 차는겨? 거기서 안 오르는데? 어? 되네? 아! 1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최대만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어. 오케이. 막타시는 중요하네. 아, 야, 이게. 어, 들어가는 거 봤어? 수습이 나머지 거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야 얘는 무슨 3000? 미네랄 3000?
마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잡았어. 이 행성을 내놓으시지, 워필드. 절대로 안 돼. 삼촌 모아볼까? 오리지널 워 호스트? 진화해라! 이거 많아 많아. 안 돼! 태동신 하나 죽었어. 캐리건으로 막아볼까? 이렇게 힘들었나? 워필드 장군이 구르고를 또 출격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뼈를 봐라. 다 저그지? 너도 곧 같은 처지가 될 거야. 레코드는 언제? 아 히드라든 레코드 만들고 럴커 아까 만들었으니까 뽑아보자. 이거 빨리 격추시키고. 이 연속 진화시켜. 저 터져버렸고. 고르곤이 또? 두고 보자 캐리건. 임팩트 존나 많이 한 거 보소? 야, 안 보여, 안 보여. 걔 맛도리탕 만들어 보자. 자, 이 정도만, 이번엔. 가자. 이거는 좀 안 없다. 가자. 꽝꽝. 꽝꽝꽝. 꽝꽝꽝. 꽝꽝. 꽝꽝꽝. 꽝꽝. 쾅쾅. 워피드가 점막 종양을 노리고 밤까마귀를 보냈다. 밤까마귀를 파괴해라. 어서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아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 근데. 아이씨 눈 아프다 지금. 파기들을 갈기둥지로 출동시키라. 저그가 깨우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고르고를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지를 더 깨워야 해. 저거 먹고 와야지. 나오자마자 바로 뒤져. 존나 세졌는데? 잠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걸? 고로줄 안 나오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존나 센데? 계속 세요. 점점 강해져. 원시적이야. 싸우면서 강해져. 나는 대란 자치령 이름으로 이 행성을 정복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게 마지막 고르곤이잖아, 안 그래? 왜 기다렸냐? 저 세상으로 같이 가보기 위해서. 존났다. 우와, 얘네는 살아남는데? 행방에서 끄떡 없네 얘네는. 호태, 반복한다. 협곡에 있는 자치령 전 병력을 호태하라. 통제 불능이다. 게리건, 나. 네. 렛츠 고. 다음 미션. 바로 가죠? 차행성을 다시 지배하려면 노병 올드 솔저. 캐릭건 안 쓰고 해 볼게. 대신에 최종신 아무를 쓸게. 그거는 못 참아. 캐릭은 이제 요리사로 쓸게. 요리사로. 가자. 가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군락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원 병력이 준비된. 잠깐만. 맞아 이거? 저런 전투가 될 거야.
적의 공격을 막아라. 한 치도 물러서 안 돼. 아니 맞아 이거? 군단 지원 병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이러 그냥. 아니 뭔가 빵빵 터지긴 하는데 얘들 체력이 높아서 그런가 안 되죠. 다음 나와주세요. 저그 병력을 더 보냈습니다. 너희가 하지 말자. 공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자. 차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부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학살하겠다. 시간이 얼마 없어. 다 이 신호인데 커나는 거 봐. 이 벌레들한테 자행성을 내줄 순 없다. 아 이 신호들이야 이거. 사용할 시간이다. 오, 야. 핵을 몇 방을 쏠라. 아니 핵 범위가 어? 그 장갱기 아닌 오! 그 장갱기 아닌데? 굴락지가 핵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왕님. 핵 시설이 재가동되면 워필드가 미사일을 더 퍼부을 거야. 가자. 오 뭐야 이거 배영치. 배영치는 못 먹는다 그랬지. 이건 뭐야? 블러드 스캡. 몰라 일단 해봐. 우리 캐리더는 여기서 요리사로 쓸게요. 시설에서 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회가 되면 시설들을 없애버리겠다, 자가라. 맞을 때마다 피감이야? 아픈데? 아 미친놈들인가? 야! 스캔을 왜 써? 제군들, 저그 군락지를 발견했다. 돌격대를 투입하라. 유탈도 먹나? 다 지어야지. 군죽도 먹나? 이제 다 먹여봐야지. 진짜 맛있는 요리 만들어줘야지. 일단 요리 한번 하고 시작하죠. 제대로든 저걸링 한 마리 나오고 베이닝 군나숙주, 바퀴, 히데라, 유탈 다 나와. 어라? 아, 기껏 재료 소질 다 해놨는데 이씨. 테라
나란히 또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여기는 좀 다행히 건물은 씨발 야야야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 군단숙주 바퀴 여왕 또 뭐 있어 개멸충이랑 렐커 개멸충 유탈 아 렐커 된 렐커만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대고주도 혹시 모르니까 넣어두고 아 뭐야 이거 언제 렐커 없어 널커 원시 유닛 핵미사일 공격을 또 감지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야, 럴커 없지? 럴커 안 넣었지 아직 개새끼들 럴커 됐어 혹시 모르겠다 드론도 한 마리 넣어 요리사 일로 오세요 더 뭉쳐 가라! 우와 스텝 붙은 거 봐 레전드 별게 다 붙었어 오케이 여왕님은 놀고 계셔. 워필드가 아군을 향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왕님 내가 스포트닉 해줄게. 아 기지방어 하자. 조사기긴 하다 렐코 민간인들 대피시켜라
병사들은 자리를 사수한다. 젠장, 후회할 것이다, 캐리건. 아싸. 자, 요리사! 야, 다 모여! 요리 한번 하고 가자! 셰퍼한테 다 모여! 가자! 어디야? 테란이 또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피하십시오. 뒤집어! 뭐야 이거? 이곳은 광물이 무척 풍부하군. 자가라, 일벌레 몇 마리를 이곳으로 보내. 생성 요새 컷. 내가 길목에 박아두고. 워필드의 실험도 이제 끝이야. 이 벌레들하고 친해졌길 바란다. 곧 지옥에서 다시 만날 테니 말이야. 체력 많이 빠졌어. 차 행성을 진작에 넘기지 그랬어, 워필드. 테란이 또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피하십시오. 자, 예. 우린 널 구해줬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지? 브라보 델타 유령팀 사격 개시. 이러려고 인간이길 포기했나? 인간을 더 많이 죽이려고. 우후. 뭐야 이거? 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구나. 뭐야 이 새끼. 히드라 존나 많이 필요하겠는걸? 일단 여기 먼저 밀자. 미사일이 또 떨어집니다. 다 밀어놓고 가자. 아, 여기는 안 밀어도 되겠다. 야, 여기로 모여. 얘들아.
들어와! 가자! 어, 그러고. 아, 터진다! 또 터진다, 또! 씨. 오, 좋을 뻔했어. 터진 것도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곤. 또 날아오는구나. 아주 끈질겨. 뭐야, 이거 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너네들 다 짜파게티 요리사로 가. 요리사한테 가. 어. 응급실 비워두고 개발층으로 갑시다. 오줌 발사! 저거지. 워필드 컷. 맹독충 진화 임무까지만 하고 갈까? 맹독충.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맹독수도 궁금하긴 하다. 오, 이소업 되니까 겁나 빠르네. 추가 점수 필요. 대원 물각충 근처에 있음. 가자. 오호. 발시 작은 생명체 두 마리로 분열. 분열은 한 번만 발생. 오호, 초록색 웅덩이도 만드는 걸? 전달 중. 놈들은 끝이 없다. 추가 맹독. 오호, 범위보소. 성수를 지켜라. 프로토스를 처리했다. 다음 실험을 준비해라, 아바트로. 다음 점맹?
생존한 맹독 중 이곳의 위치 모아야 함. 용암 상승 중 고지대에 머무를 것. 주기적으로 용암 쇄도 고지대를 활용해야 함. 빠르게 접근해서 죽여버린다는데? 이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확인해보겠다. 저것들 지금 뛰어오는 거야? 에레크레스의 기지로 기환시킨다. 어서! 제드가 접근하고 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것도 웅덩이를 만드네? 두두두두두. 그런! 자치형 채광 시설 파괴 실험 성공. 야, 되게 빨리 터지는데? 엄청 그냥 돌진해가지고 박아버리는데?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이거 못 참지. 보라맹독으로 가겠습니다.